와디신발장을 사랑하시는 와디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 발표를 하나 드리면 와디신발장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와코탭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와코탭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품. 어저께 라이브를 하다가 어떤 뭐 이제 좀뭐 구독자분들을 불러드리는 게 있지 않냐 하다가 어떤 분께서 와코탭? 이러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뭐 와리가리부터 시작해서 뭐 뭐였지? 와사비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와코탭으로 여러분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와코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자주 부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조금 약간 민망하니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아주 멋진 신발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나이키 SB의 시대가 올 거다, 덩크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나이키 나한테 연락 한 통 없는데 내가 진짜 계속해서 그냥 홍보를 해주고 있죠. 왜냐면 그게 역사고 그게 트렌드일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덩크 시대가 안 온다.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아니 와디님 덩크 시대가 온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막 야 너는 유튜버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닌 게 이게 뭐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예 비트코인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들으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재밌게 한번 같이 지켜볼까? 이런 의도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분께서 보내주신 것은 오 나이키 SB입니다. 나이키 SB고요 뭐 딱 맞는 걸 보내주셨네. 어, 두 개네. 나이키 SB보다 더 좋은 와디 필러가 들어있네요. 여기다 사인을 해드려야겠다. 항상 와디필라를 갖고 계시고 저를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드립니다. 성함은 제가 따로 쓰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발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SB 박스입니다. 나이키 SB 박스고 나이키 SB 박스에 대해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검정색, 은색, 핑크색 여러 가지 역사들을 지나와서 지금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도별로 트래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컨셉에 따라서 좀 박스가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너는 박스 가지고 장난하나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옛날 고대 노래 중에서 새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로젠버그라고 하는 스케이터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대표 주자이고 굉장히 젊은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키와 협업을 쭉 해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많은 제품들을 디자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키 SB 덩크 하이 프로 ISO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 나이키 SB 로고가 있고 이쪽에도 로고가 있고 사이즈는 265네요 제가 시착은 못하겠지만 어차피 남의 거라서 못하겠지만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열면 노란색 우리 나이키 오리지널 박스에 있는 그 오렌지 색깔과 비슷한 노란색 종이가 들어있고 이걸 열면 일반 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간지나게요. 그 다음에 바로 굉장히 산뜻한 바로 이 로젠버그라는 선수가 선수 자체의 별명이 상어예요. 상어. 그래서 이 상어의 모양이 나이키 스우시 대신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귀여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키 SB 덩크 하이 제품이고요. 오스카 로젠버그 제품입니다. 네, 아주 귀여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아,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다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우리 이든군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아이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뭐 묻었어. 전 고이든입니다. 몇 살이에요? 6살. 여섯 살 됐어? 요거 신발 어때? 멋있어. 왜? 뭐가 멋있어? 상어. 상어! 엄청 멋있지? 응. 아기 상어 노래 할 줄 알지? 자, 하나, 둘, 셋, 넷.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됐어, 나가세요. 네, 요즘에 카피추를 한번 보여줬더니 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오스키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오스카 로젠버그라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본인의 별명인 상어를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로 형상화해서 만든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라 여러분들께 뭐 길게 설명드릴 것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어 모양의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나이키 스우시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양 안에 잘 끼워 맞춰 들어갈 수 있도록 대충 신경을 좀 썼다. 요 상어의 모습이 뭔가 귀엽다기보다 조금 멋있고 무서운 그런 느낌. 이빨에 피까지 묻어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신발을 볼 때는 아 덩크가 요즘에 인기가 있다는데 그 중에 지금 초창기 새로 인기를 얻기 초창기쯤 인기를 얻는다는 전제하에요 여러분. 새로 인기를 얻기 초창기에 오스카 로젠버그라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자기가 별명이 상어니까 이런 상어 모양 오스카 로젠버그를 외우기 또 힘들잖아요. 그럼 오스키라고 부르면 돼. 오스키라는 별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제품이랑 하의 제품은 굉장히 실루엣의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로우입니다. SB는 무조건 로우인데 하이 제품도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을 보실 수 있다. 이걸 보고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키의 일반 라인, 뭐 러닝 라인이나 뭐 조던 라인보다 SB가 콜라보나 디자인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율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 하이네켄이라든지 뭐 옛날 전통적으로부터 요즘 최근 나온 뭐 랍스터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디자인 콜라보를 한 브랜드건 사람이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훨씬 더 넓은 폭으로 가져와주는 더 우리에게 친숙한 스트릿 패션의 어떤 그런 격이 없는 그런 디자인들을 훨씬 잘 구현해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을 SB 라인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나이키 SB 오스키 바로 그 선수의 별명 오스키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솔에는 이렇게 상어들의 그림이 빽빽하게 들어있고 여기도 오스키라고 쓰여져 있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SB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솔 아래쪽에 줌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할 때 굉장한 쿠셔닝 효과를 주는 그런 신발로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조던1의 사이버 먼데이나 뭐 이런 모델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사실 요 압도적인 상어의 디자인 때문에 뭐 크게 다른 신발이 연관될 수 없는 뭐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드솔과 아웃솔은 통짜로 하나 하얀색 약간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아웃솔을 보시면 여기 빨갛게 가운데에 표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이키 SB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B 시대, 덩크 시대가 정말 과연 올까요? 제 생각은 잘 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확증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냥 우리는 뭐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할 거 아니더라도 신발 뭐 야 SB에다가 투자 이거 사업 괜찮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와 예쁘다 좋다 야 이거 누가 신었더라 오 비싸지네 오 막 요 정도만 즐기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코탭 친구들 안녕.